돼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3번에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자연장이라는 게 없다가 뭐 최근에 도입된 제도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장은 옮기는 거고요. 이장이고요. 쉽게 말하면 6번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7번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동 묘지에는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153페이지 분묘의 점유 면적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 30이라는 숫자,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5번에 보면, 30을 보면은 3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매장 신고 매장 신고가 사후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 6번 개인 묘지 개인묘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8번 개인자연장지 조성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숫자 30이 4번 나옵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1월이라는 표현이 5번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그래서 1월 30일 이런 숫자들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면적, 그 다음에 설치기간, 설치장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면적은 우리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서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죠.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면적도 단정적으로 어디까지다고 말할 수 없고요. 분묘기지권은 설치기간도 영구무한히, 설치기간 영구무한히 가능합니다. 장소 제약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면적도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면적 제한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설치 기간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간만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사설묘지 설치인데,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연장지 조성인데 동그라미 1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이 말은 사후 30일 사전이 아니라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2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사전에 조성하려는 자는 해놨잖아요.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에 법인 자연장지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묘지 등의 설치 제한입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설치 제한적이. 그러나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장소 제약이 없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그라미 1번 녹지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묘를 설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설치한 사람도 있지만 법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 특별재해지역,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개인묘지와 가족묘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153페이지 맨 밑에 그 300m, 500m 적어 놓은 거 이거는 뭐냐면 종중, 문중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 글이 제한이. 왜 안 나왔냐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최종림, 보안림, 요존구규림, 사방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기타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입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때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타인 토지 설치된 분묘의 처리인데 옛날에는 남의 땅에다가 설치해놔도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7번 개장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다고요.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3개월 이상 연고자에게 통보하거나 무연고 분묘는 신문에 공고한 3개월 후 3개월 이상 공고한 후에 개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 묘지 사전 매매 금지다. 명당 자리를 미리 사놓을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8번도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합장하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미리 사놓을 수도 있습니다. 8번 기타인데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고요.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분묘는 즉 보존묘지로 지정되면 60년이 아니라 영구 무한히 존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구 무한히 존속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1995년 7월 1일 날 도입이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그 당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해가지고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개혁입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누구든지 이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맨 밑에 양가로 2번 용의정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인데 명의를 신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면 부동산, 이때 부동산은 판례는 민법 99조 1항의 협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 차량 등도 해당된다. 소유권, 기타, 물권입니다. 그 밖의 물권.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애인 명의로 임대차 설정, 임차권 등기를 해주더라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은 내가 내고 전세권자는 애인 명의로 해준다면 그건 명의신탁이 되겠죠.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155페이지 박스에 다만 이 세 가지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 하는 경우를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디귿의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사법고시에 명의신탁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첫 번째 양도담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담보, 세 번째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등기,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 몇 개입니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은 예, 1번부터 4번은 해당되지 않고 5, 6, 7, 3개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요. 이 3개는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에는 해당되는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며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명의신탁자라 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맹수탁자라 함은 맹신탁약증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탁자가 뭐냐면 수, 받을 수. 우리 분양권에서 보면 수분양자 하면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뜻이죠. 뭐 민법 판례 보면 때로는 피분양자, 분양당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수분양자도 분양받은 사람이고요.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수탁자가 등기 명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등기 명의인이에요. 수탁자, 받을 수자. 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가 있는데 원칙은 안 된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맹신탁은 안 된다. 예외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맹신탁에 해당되지만 유효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디귿에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양도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 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하면 명의신탁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가로 4번,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및 벌칙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횡령죄를 주장할 수 없다. 예, 이자 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해당되고요.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156페이지 맹신탁약정에 대한 벌칙입니다. 먼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맹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목록 제출한 자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동그라미 B번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명의수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과징금이 있는데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 부과받고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100분의 10이고요. 또 1년이 경과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100분의 20, 20%를 부과하고 끝이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판례가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시행 후에를 밑줄 지났어요.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매수자금 검원이다. 시행 후에, 이 말이 즉 중요하니까 그럼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명의신탁. 우리 지금 서브노트에는 사실 적어놓지 않았는데 중개실무에는 해마다 나오지는 않지만 민법시험에는 반드시 나오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자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법률 관계가 간단하니까 신탁자 맡기는 사람, 수탁자 받는 사람이죠. 수탁자 받을 숫자입니다. 등기 명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하면 이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여기서는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그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인데 이때 소유자는 만약에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이고 제3자가 병이라고 하면 이때 등기는 을 명의로 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갑입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그래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고요. 신탁자는 앞에서 했죠.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게 이자 간 명의 신탁인데 이자 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자 간 명의 신탁. 이걸 등 3자 간 명의 신탁을 또 다른 말로 등기 명의 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가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등기를 이 매수인 앞으로 넘기지 않고 수탁자 받을 숫자 등기를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 매수인이 신탁자가 되겠죠. 등기를 맡긴 사람이 신탁자죠. 신탁 맡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사람 간에 명의 신탁 명의를 맡기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제3자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죠. 그래서 해지는 할 수 없고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유효하게 등기는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등기를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 을, 병이라고 하면 갑, 을, 병, 정 무효인 등기를 갑이 말소해야 되는데 갑은 돈 받아 챙겼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 계약은 유효함으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격려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옛날에 횡령죄에 해당되었는데 2016년 5월 아마 등기명의신탁 횡령죄 이렇게 인터넷에 지금 쳐보면 판결문 나와 있을 거예요. 옛날에 횡령죄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횡령죄가 아니다. 이 매수인 어리 고소를 했는데 횡령죄로 형사상이니까 판례는 옛날에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지금은 어른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에 대해서 횡령죄가 아니다. 이런 취지예요. 뭐 그 취지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제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이제 이자간 맹신탁만 횡령죄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암기하라는 걸 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1차도 사실은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사법고시에 가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대가리 암기해놓고 그걸 보고 서술식으로 적어도 암기가 돼 있어야 그 대가리 보고 풀어서 쓸 수 있지.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주관식도 못 써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암기 어떻게 되냐.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이제 다음 달부터 문제 또 이론만 들을 때 모르다가 문제 풀어보고 틀리보고 다시 역으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서브노트나 뭐 또는 기본서나 암기 프린트나 이렇게 역으로 찾아가서 공부를 해봐야 돼. 틀린 부분을 그냥 틀린 거 답만 암기하고 그런 건 답만 암기하면 안 되죠. 왜 틀리는지를 확인해봐야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틀리보는 게 약이 됩니다. 틀리보는 게. 모의고사 언제 봐요? 이번 주. 예, 모의고사는 틀리보고 충격받아보고 점수 안 나와보고 왜 틀리는지 확인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막 점수 해가지고 몇 점 나왔냐 자랑시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점수 많이 나오는 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나온 사람 1등 하는 분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그 계속 마라톤 1등 가면 뒤에서 따라오면 그 쫓기는 기분이 더 힘들다고요. 뒤에 가는 사람이 항상 잡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는 거 또 틀린 거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연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도저히 모르는 거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예를 들면 학개론 계산하는 게 나는 전혀 수학적 기초가 안 돼서 전혀 못한다 하면 그런 거는 지금 해봐야 잘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수학 선생님은 학개론 때문에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수학 계산을 못해서 떨어졌겠어요? 잘해서 떨어졌겠어요? 너무 계산 잘해가지고 막 전부 역산까지 다 해보고 한 5분에 한 문제씩 풀어가지고 계산 문제 다 풀고 나니까 한 30분 걸린 거예요. 너무 잘 푼 재미있어가지고 쉬운 문제 나왔으니까 푼다고 떨어졌어요. 다른 거 뒤에 못 풀어가지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1분 안에 풀 능력 되면 풀고 안 되면 나중에 다른 거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으면 풀고 안 그러면 그냥 찍어야 돼요. 전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니라 계산이 또 어떤 분들은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나 수학 전공한 분들은 계산 문제가 최고 쉬울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뭐 하는데 시간 안 배는 보면서 해야 된다고요. 무턱대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봐보면 이게 시간이 모의고사 볼 때는 오바돼도 나가라고 막 강력하게 시험지 뺏고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시험지 뺏지도 않아요. 그냥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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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말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받지도 않고 더 이상. 그러면 그 뒤에 제출하면은 시험지에다 시험 경과 후 제출하였으면 적어버린다고 끝이에요. 그건 무효입니다. 그 시험 빵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작년에도 2차만 보는데 시간 안 배. 그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게 너무 많이 알면 자꾸 풀고 싶거든. 재밌으니까 막 듣기 어려운 거 풀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 오버돼가지고 그냥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집중하고 있으면 그 잘 안 들리잖아요. 그 시험 문제 막 푸는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가는 거 보니까 끝에서야 따라가서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교무실에 그 가가지고 감독관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 제출해서 경과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독관한테 막 항의하니까 그 다른데 그 저도 항의하라고 따라가 봤거든요. 가니까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본 사람한테 그럼 전화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한 명 전화해가지고 감독관이 시험 끝나고 걷어갔냐 아니면 끝나기도 전에 걷어갔냐 물으니까 예, 끝나고 걷어갔는데요 하니까 저 봐라 끝났다 이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이 신청. 그래가지고 빵점 받아가지고 다시 1, 2차 해가지고 몇 년 더 해가지고 합격하긴 했어요.
기업형이 엄청나게 손해예요. 올해 학기 가는 거하고 뭐 학원비야 몇백만 원밖에 안 들지만 기회비용 그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걸 못 벌고 1년이 더 늦춰진다고 생각하면 1억 이상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을 9월달부터 집중력을 발휘하고 7, 8월에는 쉽지 않아요. 7, 8월 더워가지고 막 그 너무 밤새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9, 10월달 두 달은 좀 막 늦게까지 하더라도 늦게까지 하는 거 좋지 않죠. 그 시험 리듬이 깨져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저도 시험을 한 15번 넘게 봤지만 어떨 때는 뭐 졸려가지고 그냥 문제 읽는 것도 뭐 눈알이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눈이 읽는, 시험지 읽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베이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오버하면은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횡령죄는 이자 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되고 나머지는 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자 똑같습니다. 전부 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명의 신탁 또는 위임형 명의 신탁입니다. 시험에는 2번, 3번 이게 민법 시험에는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이자 간 명의신탁보다는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또는 고상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스폰스가 있었습니다. 돈 대준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것을 이 법에서는 신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 이게 매수인은 그러면 수탁자가 되겠죠.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고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라고 했어요. 다만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원래 무효인데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유효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그리고 제3자의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어요.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즉 두 사람 관계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가 많겠어요? 악의인 경우가 많겠어요?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20살 먹는 젊은 아가씨가 돈을 10억 가져왔다고 해서 너 어느 놈한테 스폰 받았냐 네가 벌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거 따지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물으면 재수 없다고 계약 안 해. 너만 계약고 뭐 매도인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 급한데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어디 돈 누구한테 받았냐 이런 거 묻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선의예요. 거의 선의 악의가 아니고 이 매도인은. 그래서 유효하고요. 다만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고 역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자 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2016년도 5월달에 나온 판례가 이게 등기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았고요. 그 이자 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뭐 판례 나온 게 없어요. 없어도 옛날에부터 이게 횡령죄였기 때문에 지금 뭐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이자 간 명의신탁도 이제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이자 간 명의신탁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는데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라는 거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아예 계약이 무효니까 해지는 할 수 없죠. 해지는 할 수 없고 다만 부당이득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이 얼마냐? 첫 번째 매수자금 금원이다. 부동산 자체다. 예를 들면 도곡동 땅을 MB 처남이 20억에 사가지고 그 뭐 한 263억인가 얼마 팔아가지고 약 20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났어요. 200억 정도. 근데 뭐 아직까지 누가 그 돈을 대주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신탁자가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옛날 10년 그때 수사 결과가 신탁자가 있긴 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검찰 수사 결과가. 그래서 기자가 그 왜 모르냐 조사해보면 다 알 텐데 이러니까 세종대왕이 가시는지 600년이 넘었는데 어디로 간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현금으로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수표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추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어쨌든 그러면 20억을 돌려받을 수 있냐 아니면 200억 돌려받을 수 있냐 이 말인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아까 판례 봤잖아요. 맨 마지막에 1995년 7월 1일 이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면 상당하고 거기 156페이지 맨 밑에 판례에 시행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되고 시행 후에는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자, 제3자는 전부 다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배임,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이죠. 우리는 보통 일반 회사 같으면 제 친구도 사장들이 많은데 자기가 만든 건 사장 그냥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주식회사라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법적으로는. 그럼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임무를 배반한 배임죄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다 자기 회사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사 그냥 만들면 주식회사 하면 실제로는 법인 거지 자기 개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 친구도 보니까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회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개인 건물 사가지고 개인 건물을 법인한테 임대하는 게 결론은 자연인 박용득이가 법인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자연인 김영삼이가 법인 김영삼 재단에 다 기부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박용득이라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법인 이름을. 그럼 자연인 박용득이가 법인한테 비싸게 세를 놓는 게 건물 제가 사가지고 그럼 법인은 또 비싸게 그렇게 하면 그것도 배임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조그만 회사들은. 왜냐하면 돈을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으니까 법인은. 그러니까 뺏으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자, 어쨌든 이 배임 행위에 임무를 배반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은 적극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면 이게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 민법 103조에 의해서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된다고요. 적극 배임 행위에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악이라도 유효한데 다만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됐을 때 제3자가 200억 주고 샀는데 그럼 200억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민법 746조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만약에 적극 배임행위에 가담해서 무효가 됐을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원래 민법 746조는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도박자금 이런 거 안 돌려줘도 되는데
746조 단서에는 보면 다만 불법 원인이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법 원인이 일방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즉 수탁자는 돈은 돈대로 안 돌려주고 200억을 등기는 등기대로 다시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나 현저하게 이익을 받게 되고 제3자는 등기는 등기대로 뺏겨버리고 다시 돌려주고 돈은 돈대로 못 돌려받으면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신의칙이나 신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면 그 무효죠. 그런 거는. 그래서 공평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록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판례가 여기에서는 불법 원인급여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민법에서 예를 들면 민법에 이런 판례도 있죠. 옛날에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인가 국가에서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살해당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 법대 교수가 피해자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40억 돌려달라고 국가에 뭐 반대하다가 그 실족사 당한 거로 저 설악산에서 추락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가에서 살해한 걸로 돼 있다고요. 국가를 상대로 40억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국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만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죠. 원래 살인사건 나면 그거 형사상 처벌도 받지만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돼. 불법행위. 민법 750조,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해야 되거든요. 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돈으로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안 해주는데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에서 단지 엄청난 범법행위를 하고 살해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단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며 공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40억 했는데 30억 해주라고 강제 조정을 했어요. 30억 주라고. 서울법대 교수니까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월급 받은 거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되겠죠. 항상 그런 거 손해배상은 죽으면 자기가 지급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해요. 많이 벌던 사람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던 사람은 무직이고 이러면은 많이 못 받아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제 쉬었다가 경공매 157페이지 경공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아직 다 못 풀었으면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